예,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훑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남북한 간의 격차는 이제 1인당 소득이 23배 차이 납니다. 북한 경제가 남한의 80%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33년간 한국보다 8%씩 더 성장해야 한다는 계산까지 나왔죠. 근데 이상합니다. 북한은 분명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까요? 일제강점기 때 모든 산업기반 시설이 북한에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고 또 경제력도 북한이 더 우위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이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북한은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했습니다. 일단 북한에선 금, 석탄, 광물 등과 같은 지하자원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요. 또 일제강점기 시절 때 일본은 한반도를 병창기지화했는데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북한 지역에 몰려있었습니다. 물론 6.25전쟁 때 다 파괴가 되긴 했지만 소련이 전후 복구 지원을 해준 덕분에 한국보다 더 빠르게 복구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련과 중국하고 국경이 맞닿아 있어서 얼마든지 물류 유통과 지원이 원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는 몇 배는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했는데요. 근데 북한이 내리막길을 걷게 된 건 바로 얘네들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은요, 10년 주기로 잘못된 정책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10년 주기로 정책을 실패한 게 지금의 북한이 된 거죠. 일단 1950년대부터 볼게요.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전후복구 3개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많이 받는데요. 여기서 중공업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공업을 키워서 만들어진 제품을 수출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은 여기서 반무역주의를 채택해버린 희대의 행동을 해버립니다. 중공업을 발전시켜서 여기서 생산물이 나와도 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수시장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고요. 이때 당시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는데 5분의 4가 중공업에 투자가 되었고 5분의 1이 경공업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렇다보니 중공업이 발전하긴 했는데 경제는 치명상을 입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때 농업 부분에 투자를 안 해버려서 1차 산업이 제대로 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1960년대에는 이데올로기와 교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때 냉전이 전세계를 뒤덮으며 본격적인 냉전이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이때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많이 실시하는데요. 천리마 운동 같은 걸 예를 들면요, 노동력을 바탕으로 어떤 한 마을에 사업과 국가 산업을 키우는 사회 운동인데요,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과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목표량이 너무나도 높았고요, 또 노동자들에 대한 독려와 경쟁만 있었을 뿐 보상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신적인 보상이 전부였어요. 너무나도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많이 펼쳐졌던 것이었죠.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집단 농장과 기업을 늘려야 한다는 유능한 경제 관료를 싹 다 숙청시켜버리는 짓까지 해버려서 현명한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민간 내에서 버텨줘야 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집단 농장이랑 기업이 없으니 버틸 수가 없어지게 된 거죠. 또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실시하다 보니 국방비를 늘리게 되었는데 1961년부터 1967년에 군비 증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전쟁을 하지 않으면 손실만 계속 나가는 조직입니다. 그렇다 보니 군대는 정말 비대하고 돈은 쭉쭉 빠져나가는데 이득은 없는 구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쯤부터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점차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시일과 중심으로 경제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하는데 이렇다 보니 국익에 국가 자본이 쓰이는 게 아니라 김씨 일가의 이익을 위해 국가 자본이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상 국가 계획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1970년대에는 외국으로부터 신용을 잃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무역 대신 대대적인 차관이나 외채에 의존했는데요. 문제는 북한이 외국으로부터 빛을 안 갖기 시작하니까 외국으로부터 투자도 불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이제 1973년쯤이 되면 남북한 간의 경제 격차가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에는 북한의 열등감이 나라의 발전을 붙잡았습니다. 1988년에 한국에서는 성공적으로 88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에는 엄청난 열등감으로 작용하게 되었는데요. 북한은 한국의 올림픽 개최에 맞서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가령 대규모 간석지 사업이라던가 세계 최대 댐 사업이라던가 신비료 생산운동이라던가 제13차 평양 세계축전이라던가 이런 큰 규모의 국가산업을 막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실패랍니다. 안 그래도 힘든 북한의 경제였는데 이런 큰 규모의 국가사업을 하니까 북한 경제가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되죠. 그리고 1990년대 소련의 붕괴와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인해 북한도 같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한국은 이때 북방 정책을 펼치면서 소련과 중국하고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소련과 중국의 지연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북한이 내린 결정이 북한의 몰락을 가속했습니다. 바로 핵개발이었죠. 공산주의의 몰락과 40년간 있었던 경제 정책의 실패가 겹치면서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북한이 이를 타개하고자 핵개발을 시작했는데 전 세계가 경제 제재를 때려버리는 바람에 북한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북한 경제는 완전히 파멸하게 되어버렸죠. 문제는 이런 북한 경제의 문제가 지금
지금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경제의 시장화와 개혁개방 정책을 펼쳐서 북한의 경제를 안정화해야 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김실가 중심의 경제정책이 수립되어 있다 보니 이런 거를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면 이걸 하게 되면 분명 김실가는 무너질 거니까요. 그래서 북한은 더욱더 폐쇄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지속해서 핵개발과 전 세계에서의 압도적인 1위의 군비 지출을 하면서 안 그래도 망한 경제를 더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북한의 경제가 회복되려면 김실가 중심의 경제정책을 폐지해야 하는데, 이런 경제정책을 폐지하려면 김실가가 없어야 해서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언젠가는 통일할 상대일 텐데 남북한 간의 경제차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훗날 통일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까지 흔들릴 위험도 충분히 존재하죠.